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잭슨 오디오의 신작 네. 골든보이 미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재다능하고 투명한 오버드라이브의 스탠다드를 보여주는 골든보이 미니는 기타리스트 조이 랜드레스와 함께 협업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탁월한 하모닉 디테일과 풍부한 헤드룸을 가지고 있으며 간결하고 강력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투명한 오버드라이브의 개념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라고 하고 있네요. 오버드라이브의 핵심 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따뜻함, 풍부함, 깊이와 같은 역동적인 성질을 더해 연주자에게 새로운 수준의 사운드를 보여주는 이펙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잭슨 로드의 골든보이를 리뷰를 했었고요. 이 미니 사이즈로 출시가 됐습니다. 뭐 기능적인 부분에서 일부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사운드는 유지가 어느 정도 됐을 거다라고 네네네.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최근에 많은 뮤지션들이 예전에는 이 작은 사이즈라든지 혹은 이 우리가 알고 있던 브랜드가 아닌 하이엔드급 말고 새로 나왔다든지 아니면은 이 뭐 최근에 이렇게 열풍이 불었던 중국산 이펙터들에 대한 신뢰감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그런 편견들이 많이 깨지면서 프로 뮤지션들조차 그 손가락 두 개만 한 사이즈의 중국 이펙터들도 굉장히 많이 올리고 보드 위에 이 작은 사이즈의 이펙터들을 많이들 원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잭슨 오디오에서 골든보이 미니를 출시를 했고 이 어쨌든 저쨌든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지만 저희한테 신뢰감을 주는 몇 가지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 브랜드 중에서 이제 가장 연주자에게 정말로 신뢰감을 주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잭슨 오디오가 이 골든보이 미니 사이즈는 줄었지만 사운드가 어떨지가 참 궁금해집니다. 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하고요. 3밴드 EQ, 각 음역대를 조절합니다. 클리핑 토글, 토글 스위치로 비대칭 또는 LED 클리핑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일단은 네. 비대칭으로 되어 있고요. 클린 사운드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팬더고요. 좋습니다. 타열짓입니다. 볼륨 높일게요. 저는 처음에 이 골든보이 미니의 상품 설명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조사를 해본 결과 잭슨 오디오 본사 사이트에도 그렇고 물론 그거를 번역해서 수입처 쪽에서 만든 상품 설명이었지만 투명한 오버드라이브라는 말이 계속해서 언급이 돼요. 그래서 투명한 오버드라이브 어떤 느낌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설명과 찰떡으로 네. 맞아떨어지는 정말 투명한 오버드라이브의 느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촬영하기 전에 은총 씨랑 저랑 한번 언급을 했어요. 이 물론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페달이긴 하지만 잭슨 오디오가 프리도 그렇고 다른 종류의 이펙터들을 워낙 잘 만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드라이브 계열들이 좀 약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맞습니다. 저희가 했었거든요. 근데 이 골든보이 미니는 제 기억으로는 오리지널 골든보이보다도 좀 더 양질의 드라이브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착각이겠지만 네. 들고 있습니다. 토글을 바로 밑으로 내려볼까요? 네. 이건 이제 확 네. 올라가네요.
이게 두 모두가 차이가 확실히 있네요. 자, 다시 돌아가서 네. 그러면 게인을 좀 네. 확 줘보죠. 약간 이 최근 나오는 오버드라이브들 보면은 믹스 노브가 달려 있는 블렌드 노브가 달려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드라이브 사운드 위에 클린 사운드를 얹어서 쓸 수 있는 방식으로 나와 있는 애들이 많은데 얘는 아예 자체적으로 이 칠 때 드라이브 질감도 느껴지지만 클린 사운드 특유의 코어 사운드가 남아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다. 다시 LED 네. 쪽으로 볼륨은 조절을 해볼게요. 네. 오, 이거는 확 올라가죠, 그죠? 조금 더 올릴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게인을 낮추고요. 미들과 베이스를 좀 높여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런 톤도 나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볼륨 좀 높여서 네. 저는 이 골든보이 미니를 만나면서
정말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잘 맞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 중에서도 이게 약간 냄새가 진한 블루스라든지 이런 장르에는 조금 안 맞을 것 같지만 예. 되려 뭐 시티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CCM 이 뭔가 이 굉장히 민트 냄새가 확 나는 팝 사운드 이런 장르의 음악에는 정말로 최고의 사운드를 제공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투명하고 깨끗하고 깔끔하기 때문에 사운드가 그 이 이게 보면은 지금 위쪽 모드로 갔을 때는 네. 드라이브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 특유의 약간 좀 그 뒤에 타는 소리가 따라오거든요. 네. 근데 내리면요. 네. 그 소리가 없어져요. 어 이게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소리 이렇게 나네요. 이거는 여러분 그 제가 아까 치면서 그 위쪽 모드랑 아래쪽 모드 났을 때 그 소리 갭차가 네. 확 나서 아 이거는 뭐 모드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가 아니라 이제 페달 두 개를 사는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맞아요.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트윈 페달 사가지고 하나 껐다 켰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이제 페달 하나를 두고 모드를 바꿨을 때 이제 사실 보면은 보통 대부분 다 이제 오버드라이브에서 많이 채택되는 게 이제 뭐 컴프 모드 이제 뭐 그냥 그 내추럴 모드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컴프레싱이 좀 걸리고 볼륨이 좀 내려가는 대신에 드라이브 곡선이 굉장히 좀 부드러워지고 우리가 더 크리미함이 좀 많이 생기는 뭐 시계주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 정도 타입이거나 아니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차라리 뭐 아예 모델류를 뭐뭐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그 요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코어는 중심으로 두되 위쪽 모드로 넣었을 땐 뒤에 까끌하고 바삭 그 약간 좀 타는 듯한 소리가 좀 뒤에 따라와요. 이제 그게 그 예를 들면은 그 저희가 이제 웜오디오 때 했긴 했지만 웜오디오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 예전 그 OCD 그 버전 1 OCD가 보면은 예전 거 오리지널 가지고 계신 분들 다 공감을 할 건데 그 이제 중간 그 제가 이런 OCD를 치면 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중간에 코어가 있는데 이 주변에 그 튀김가루가 막 이렇게 있어요. 그 막 그 바삭한 그 근데 그게 이제 그 OCD의 장점이자 단점이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못 쓰는 소리로 갈 정도로 좀 너무 막 쏘고 막 다 탄 그러니까 타는 듯한 소리가 나는 게 그 좀 단점이긴 했는데 그거를 또 이제 어떻게 활용을 잘 하면 더 좋겠죠.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그 바삭하게 타는 그 소리가 어느 일정 수준은 넘어가지 않고 뒤에 이렇게 은은하게 쫓아와요. 그래서 피킹을 부드럽게 했을 때는 들리지 않다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딱 때렸을 때 그 바삭 바삭.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약간 명명하고 싶은 게 위쪽은 좀 타는 소리. 뭐 어떻게 보면 약간 텁텁함이 따라온다고도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녹차 뒤에 떫은 맛 있잖아요. 뭐 그런 게 좀 따라온다는 느낌이 들고 네. 밑으로 갔을 때는 그냥 정도의 그 중앙이 꽉 찬 소리 이렇게 실이 굵은 이런 소리가 쫓아오는 것 같고 그리고 밑으로 내렸을 때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좋아하는 소리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쳤을 때 와 이런 소리도 나네요 라고 했잖아요. 약간 배뮤람이 생각났어요. 그 배뮤람의 사운드가 느껴졌었고 그 배뮤람의 그 왜 그 있잖아요 그 냉철하고 막 이렇게 딱 나는 드라이브 페달입니다 하는데 그 어느 이상도 넘어가 제가 배뮤람을 좀 약간 좀 차갑다라고 네. 좀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정직하다 정직하게 소리를 낸다는 건데 밑으로 가면은 그런 선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좋아하실 분들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고 그 확실히 잭슨 오디오가 그건 맞는 것 같네요. 그 저희가 좀 프리에 비해서 그 기대가 너무 네네네. 크다 보니까 부스터나 뭐 컴프레서를 워낙 잘 만들고 그리고 최근에 그 만들었던 뉴웨이브 같은 거 와 저는 잭슨 오디오의 역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워낙 기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드라이브 페달은 뭐
저희가 뭐 기준이 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저희도 취향이 있기 때문에 취향껏 듣고 좋다 안 좋다 말하는 거라서 저희 기준 따라오지 마시고 그냥 이 녹음된 이 소리를 믿으시고 그냥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골든보이 같은 경우는 이 이름처럼 골드 컬러가 오리지널이고요. 이 검은색은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사운드는 동일합니다. 디자인을 보시고 원하시는 것을 주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은총씨 먼저 골든보이 미니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한 주만 드렸습니다. 작고 강하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결하게 네. 한 주평을 주셨습니다. 저는 한 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씨의 아까 설명해서 착안을 해서 잘 튀겼다. 잘 튀긴 튀김 맛이 나는 아 그럼요. 그럼 멋진 사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8.5 9.0 저희가 네. 기억하기로는 이 오리지널 골든보이는 8.5 8.5 아마 네네네. 그렇게 받았던 것 같은데 0.5점을 더 받아갔습니다. 평소에 나는 좀 남들과는 다른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원하셨던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큰 대안이 될 수 있는 만한 네. 페달이기 때문에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 들어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